걱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강한. 외출 후엔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고 부지런하다는데요. 그 성격이 집에서도 묻어납니다. 나라에서 이제 자리 준비 청년들 이제 그런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전세 임대 주택. 만 18세가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 홀로 생활하기 시작한 강한. 보육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98년 제가 1월 1일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지 않나. 네. 1월 1일에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네. 태어나서 눈 떴는데 보육원이었던 거죠. 보육원 내 병원에서 태어나 곧바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그곳에서 지내는 18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상은 뭐 많이 했죠. 나의 부모님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이제 친구들 보면 뭐 누군가 아빠 닮았다, 누군가 엄마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뭐 아 나도 뭐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본 적이 없으니 전 아직 모르죠.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면 보여드리려고 소중히 간직해온 어린 시절의 사진. 이 사진들을 보니 웃지 못할 추억이 떠오른답니다. 아, 나는 이 사진을 보고 난 최초에 아버지인 줄 알았어. 가족인 줄 알았어. 자원봉사자를 아버지로 생각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다기보단 내가 앞에 어른이 있네? 그런 생각? 그래서 어른인 내가 내 아버지인가 그런 내 가족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었죠. 부모님 또래의 어른을 보면 혹시 내 부모님일까 생각했을 정도로 많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한의 부모님은 끝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이름처럼 강하고 밝게 자란 강한. 엄마를 조금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 아니 원망은 했었죠. 그게 솔직히 원망은 시설에 있을 때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막 내 엄마는 왜 이러냐, 나도 이 친구들처럼 집 초대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도 아파트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추억이죠. 뭐. 엄마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운동.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깨닫게 됐고 원망을 잊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지금의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을 만들었습니다.